일단은 시즌까지 하이 시즌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운동을 할 거니까 오늘 하는 운동들을 좀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내줄 거야, 엑셀 파일로. 그걸 보고 그날은 그런 운동들을 하면 되고, 월, 수, 금, 때는 수영 가서 수영 재밌게 하고 집에서 충분히 쉬고, 다음 주에 토요일이 되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운동들로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3개월 동안 조금 쌓아갈 거야. 우리 고개는 한 슈트 후반부까지 타는 느낌?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메인 게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가 이제 조금 중량도 들고 하는 힘 키우는 운동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시즌 가까워질수록 이제 이런 순발력, 평형성 이런 운동들을 좀 할 거라서 그때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 스키도 마찬가지야. 고갠을 잘 타야 슈템을 잘 타는 거야. 슈템을 잘 타야 페레를 잘 타는 거 하듯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한번 재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단계를 나눌 건데 처음엔 뒤꿈치가 이렇게 바닥에 닿아요. 두 번째 단계는 앞꿈치랑 뒤꿈치가 다 떠서 가운데에 볼이 있을 거야. 되게 아파요. 근데 잘 봐. 여기서 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이 발에 있는 거야. 얘는 대고만 있고. 이러면 안 돼. 눌러야 돼. 눌러. 이렇게 눌러줘야 돼. 뒤꿈치 들고. 가운데 쪽에. 그렇지. 눌러줘. 자, 이번에는 앞꿈치가 땅에 닿고, 뒤꿈치 쪽에. 여기도 홈이 하나 있어요. 꼭 눌러줄 거야. 너무 이렇게 매달리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가볍게. 아프죠?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군데를 하면서 내가 가장 아팠던 데 있죠? 거기에 딱 갖다 대볼까요? 가장 아팠던 데. 자, 이대로 딱 15초만 눌러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운동 끝. 실감. 실감. 끝, 끝. 반대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 것들이 분명 턴에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뭐든지 첫 시즌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남겨놓는 게,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남겨놓는 게 되게 좋지.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되게 아프죠? 그 다음 두 번째, 발목을 이렇게 스트레칭 해줄 거야. 그렇지. 앞으로 밀어주면 이 정강이 앞쪽에 붙어있는 근육이 좀 당길 거예요. 쭉 눌려줘. 근데 아프면서도 시원해. 우리 부츠 자체가 전견각이 있어서 이 근육이 항상 수축되어 있거든. 이 원래 정상 상태가 아닌 상태로 우리가 한 시즌을 보내다 보면은 시즌이 끝나면 분명 무리가 와 있고, 그 상태에서 뭐 스쿼트를 하든 데드리프트를 하든 하다못해 쪼그려 앉든지 간에 되게 동작에는 제한이 많이 걸려서. 반대쪽도. 근데 이게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스키 부츠를 신고 벗으면 항상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 안 그러면 진짜 운동을 할 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참 별거 아닌데.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발목을 좀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고관절을 풀어줄 거예요. 고관절 옆모습을 보여줄게요. 다리를 최대한 넓힌 상태에서 발끝을 이렇게 바깥으로, 그리고 손은 앞쪽에 짚어서 내 몸을 뒤로 밀어줄 거야. 근데 이때 주의사항, 허리가 절대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만 갈 거야. 오케이?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무릎을 최대한 넓혀봐. 근데 만약에 무릎이 아프면 말해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봐. 나는 충분히 넓혔어. 근데 허리 아치를 딱 펴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내가 살짝 더 걸어줄게.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요 상태, 깨구리 자세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넓혀놓는 거.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아래로 살짝 엉덩이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허벅지 안쪽에 있는 사타구니 쪽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 스트레칭이 돼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꿈치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볼까. 더. 움직여. 움직여야지. 나 더 뒤로 좀. 아니야, 할 수 있어.
고개 들고, 그렇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쭉, 뒤로 쭉. 더, 에헤이, 더, 더, 더. 아니, 할 수 있어. 어, 자, 다시 하나 더. 쭉,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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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뭐? 움직여. 끝. 피니시. 1번. 엉덩이를 뒤로 앞뒤로 움직여주는 동작. 자, 2번. 숙인 상태에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서 다리를 회전시켜주는 동작. 세 번째는 다리를 바깥으로 뻗어서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 요렇게 세 가지 동작을 우리는 매일매일 수시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서로 마주보고 플랭크 할 거야. 플랭크. 플랭크 한 번쯤은 해봤을 거야. 다들 머릿속에 있는 플랭크 동작을 요 위에 이렇게 손을 올려서. 그렇지. 자, 한번 해보세요. 오늘 45초씩 세 번 할 거거든요. 자, 버텨. 그렇지. 자, 이때 엉덩이 살짝만 들어주고. 그러니까 복부 근육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야 배에 힘이 딱 걸려. 시선 앞에. 그렇지. 10초 경과. 여기에 힘이 걸리려면 살짝 더 엉덩이가 들려야 돼. 그렇지. 이렇게 말아줘야 돼요. 그래야 배에 힘이 걸려. 그렇지. 우와. 와우. 와우. 좀 더 쭉. 그렇지. 그렇지. 얘는 계속 밀고 있어야 돼. 밀고, 밀고, 밀고. 계속 바닥을 밀어줘. 얘는 계속 들어주고. 자, 10초만 더. 9. 오케이, 휴식. 휴식. 야, 썸네일이다. 야, 이거 썸네일이다. 썸네일이다, 썸네일. 두 번 더 할까요, 두 번 더? 집에 있는 일단 도구들을 통해서 뭐든지 괜찮으니까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왕 하는 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운동들의 연관성이 있으면 좋겠죠. 골반을 살짝 더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몸이 살짝 무지개처럼 돼야 돼. 무지개처럼 이렇게 타원형이 되게끔. 날개뼈는 계속 이 팔꿈치로 바닥을 밀면서 위로 쳐 올려줘야 되고, 엉덩이는 반대로 살짝 아랫방향으로 말아서 배가 딱 수축이 걸리게. 그렇지. 손 떼. 눈에서 손 떼. 얼굴에서 손 떼고. 그렇지.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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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10초.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 자, 10초. 준비. 시작. 올라.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말고 있어야 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아직 웜업 중입니다. 웜업 중이에요. 웜업 중. 둘, 셋. 오케이. 휴식. 굿. 스쿼트는 한 번씩은 다 해봤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스쿼트를 각자 다섯 개씩만. 아주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손 들고 있으면 손 아프니까 가슴 앞에 이렇게 중심을 잡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려가서 홀딩 해볼게요. 내려가서 스탑. 내려가봐. 앉아봐. 앉아서 스탑. 스탑.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위에서 누를 거야. 그럼 체중이 정확하게 딱 가운데 있다면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쏠리지 않겠죠? 손 떼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 3초만. 엉덩이 좀만 더 들고. 그렇지. 여기 올라와야지 허벅지 힘이 딱 걸려요. 2초만 더. 1초만. 오케이. 올라오고. 무릎 아파요, 혹시? 오케이. 스쿼트는 나중에 우리가 뭐 점프 스쿼트라든지 뭔가 점프 동작, 저기 저런 박스를 뛰어넘는다든지 하는 동작들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앉아봅시다. 내려가서 홀딩. 스탑. 5초만, 4초만, 3초만. 일어나고. 좋아요. 자세도 되게 좋거든. 자, 내려갈 때 천천히, 올라올 때 빠르게 다섯 개만 해봅시다. 자, 시작. 하나, 둘, 훅. 다시 둘, 둘, 훅. 좋아요. 셋, 둘, 훅. 좋아요. 다시 넷, 둘, 훅. 다섯, 둘, 훅. 오케이, 잘했어. 스쿼트는 요 정도만. 오늘은 좀 자세 확인 겸 본 거고 되게 잘하네, 둘 다.
이런 식으로 개인 운동 집에서 할 수 있겠죠. 내가 뭐 개짜 이게 이제 스쿼트였고 이제 우리의 제일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 보통 흔히들 런지라고도 하죠. 한쪽 다리씩 운동을 시키는 건데 내려갔다 올라와서 뒷다리를 들 거야. 이렇게 들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줄 거예요. 드는 이유는 이 발에 온전히 체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한번 번대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왼발 앞으로 거울 보고 앞에 보고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자, 이런 런지 동작은 항상 뒷발에 뒤꿈치가 떨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야 일단 체중이 앞발에 걸려요. 내려가 볼까? 자, 내려가 봐. 쭉 내려갔어. 올라오면서 뒷발을 살짝만 들어봅시다. 하나 들고 있어봐.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 다시 그대로 짚으면서 둘 내려갔다가 올라와 둘. 자, 세 개만 더. 하나 쭉 다시 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버려. 자, 둘. 야, 신데렐라인데?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올라와서 5초만 버틸게요. 5초만. 4초 3초 2초. 오케이 굿. 휴식.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천천히 동작을 한다면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주의사항, 뒷발로 잃어버리면 넘어집니다. 오케이? 자, 준비. 지지하고 있는 다리가 이제 왼발이야.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고 이 다리를 뒤로 쭉 뻗어줍니다. 균형을 잡아야겠죠? 이 다리를 천천히 90도 접어주면서 내 무릎 앞쪽까지 다시 보내주고 균형을 잡아야 돼. 다시 올라오고 하나 둘. 가능해지면은 조금씩 더 빠르게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연습 신발 벗고 하는 게 좋을 거야. 성민이 신고. 자, 오른발을 살짝 들어볼게요. 양손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균형을 잡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춤만 추지 마. 막 이렇게 막. 자, 무릎 살짝 구부려 볼게요. 왼쪽 무릎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앞으로 숙여줘. 스탑. 자, 잘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완전히 일어날 거야. 왼쪽 무릎 다 펴주고 다리는 90도까지. 오케이. 아주 잘했어. 다시 천천히 나가. 다시 올라와. 그렇지. 다 펴줘야 돼. 올라왔을 땐 다 펴줘야 되고. 다시 다섯 개만 해봅시다. 시작. 하나 올라오고. 잘한다 근데 확실히. 둘. 잘한다니까 바로 흔들리네. 둘. 그렇지. 셋.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동작이 일단 익숙해져야 돼요. 두 개. 넷. 좋아. 네. 서로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살짝. 손 떼. 다시. 예. 그렇지. 아, 변명인가요? 여기 무릎이 양쪽 다 안 좋은데. 오케이. 휴식. 아주 잘했어. 그렇지.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렇지. 자, 가능한 사람은 점프도 한번. 그렇지. 타이밍 잘 맞춰야 돼. 다 와서 점프야. 그렇지. 다 와서 점프. 그렇지. 천천히 해, 천천히. 누가 안 쫓아와. 천천히 균형 잡으면서. 그렇지. 하다 보면 본인만의 리듬이 생깁니다. 본인만의 리듬이 생겨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이제 슬슬 생긴다. 오, 자, 그렇지. 그렇지. 야, 슬로프에서 넘어졌으니까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그지? 하나, 둘. 자, 세 개씩만 더 합시다. 세 개씩만 더. 자, 하나. 올라오고. 좋아. 둘. 둘. 올라오고. 자, 하나만 더. 셋. 올라오고. 오케이. 나이스. 휴식.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고, 다리야. 물 좀 먹고. 잠깐 쉬었다가. 점프 동작은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메인 운동은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좀 경험해보고 하는 정도. 성미부터 시작. 점프. 그렇지. 지금 다리에 힘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더 힘들 거야. 다시 둘. 딱 다섯 개씩만 할게요. 자, 둘. 그렇지. 아주 좋아. 셋. 아주 좋아. 그렇지. 아, 살짝 느낌 있네. 아유, 그렇지. 아, 역시 최대 출신. 아주 좋아. 오케이. 자, 체인지.
가봅시다. 하나, 자, 파이팅, 할 수 있어. 하나, 하나, 둘, 셋, 올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4분이 올라가 봅시다. 4분이, 자, 시작. 4분이. 그렇지, 이렇게. 어, 괜찮아. 이렇게, 어, 이렇게 다섯 개 해봅시다. 오른발 다섯 개.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아주 좋아요. 어, 두 개. 쭉. 그렇지. 하나만 더. 자, 쭉. 오케이. 자, 반대발. 해봐. 다섯 개. 하나. 그렇지. 셋. 아주 좋아. 자, 넷. 그렇지. 하나 더. 다섯. 아주 좋아. 아, 하나만 더 하자. 으쌰. 오케이. 굿. 렛츠고. 하나. 오, 좋아. 둘. 금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 그렇지. 두 개. 야, 성민이 이거 잘하네. 야, 스킵하지 말고 이거나 해라. 오케이. 아, 좋아. 아주 안정적이네. 어. 여유 있어. 그렇지. 하나만 더. 하나 더. 여유 있어. 쭉. 굿. 오케이. 내려와서 일로 넘어옵시다. 높아. 하나, 둘, 셋. 올라와. 그렇지.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 한참 내려가야 돼, 이렇게. 다시 둘. 쭉. 어, 안 아파, 이거. 다시. 그렇지. 자, 셋. 쭉 힘 써줘. 그렇지. 괜찮아. 두 개. 힘을 내. 그렇지. 하나 더 해야 돼. 자, 잘하고 있어. 하나, 둘. 쭉. 나이스. 내려오고. 아주 잘했어. 자, 푸시업을 할 건데, 푸시업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운동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파워를 증진을 시켜야 되잖아요. 순발력이든 뭐든 이 파워를 기르려면 힘이 0인 상태, 우리 자동차도 제로백이라 그러잖아. 정지되어 있다가 빠르게 밟았을 때 100초, 100까지 몇 초를 찍느냐, 이런 것들이 파워잖아요. 그리고 마력이고. 얘도 마찬가지야. 내려갔을 때 손을 떼. 힘이 0이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면 손을 가슴 옆을 짚으면서 일어나고, 내려서 힘을 빼. 쭉. 여기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힘도 약하고 내려갈 때 버틴 힘도 약하기 때문에, 자, 올라올 때는 최대한 힘을 써줘. 웨이브를 좀 해서라도. 내려갈 때 그냥 편하게 내려가. 웨이브 하듯이. 남성분들은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무릎 닫고 천천히 이렇게 웨이브 하듯. 우린 올라오는 게 목적이야. 올라오는 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손만 떼주면 돼. 자, 그래서 하나, 둘, 짚고 올라오세요. 그렇지. 다시 내려가고. 다시 손 떼고. 하나, 둘. 그렇지. 다시 내려가고. 10개 할게요. 셋. 하나, 둘. 그렇지. 시작. 홀딩. 3초. 2초. 1초. 오케이. 휴식. 아우, 잘했어요. 준비. 마지막. 하나, 둘. 누가 쿵쿵 떨어져. 다시 천천히 내려가. 자, 두 개. 자, 하나, 둘. 그렇지. 다 왔다. 하나 남았어. 하나. 마지막 하나. 자, 손 떼. 손 떼, 손 떼. 하나, 둘. 올라와. 쭉. 오케이. 휴식. 큰일이야. 갈 길이 멀다. 빨리 누워. 이거는 이제 그냥 원래 계획한 운동은 아니고 그냥 한번 수준 좀 보려고 윗몸 일으키기 할 거거든요. 윗몸 일으키기. 완전 윗몸 일으키기. 근데, 자, 다리 90 잡아봐. 보통은 윗몸 일으키기 할 때 누가 다리를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허벅지 힘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오늘은 안 잡아줘 볼까. 머리에 깍지를 끼고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성민이 먼저. 자, 시작. 올라와봐. 끝까지 다 올라와야 돼. 어, 다시, 다시. 자, 하나, 둘, 시작. 쭉. 더 반동 써도 돼. 괜찮아.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자, 이거 하면 되면 된다. 하나, 둘, 셋. 야, 다시. 아, 이거밖에 안 돼. 야, 점점 힘 빠진다. 힘 빠진다. 한 번에 가야 된다, 이거. 자, 하나, 둘, 시작. 쭉. 다시. 자, 도와줄게, 살짝. 자, 시작. 살짝만 도와줄 거야. 하나, 둘. 더 올라와. 더. 오케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야. 둘. 셋. 넷. 야, 졸라 잘하는데? 다섯. 여섯. 쭉. 와, 진짜 잘한다.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야, 오늘 진짜 좀 깜짝 놀랐어 방금. 이거 보통 잘 못하거든. 진짜 못하거든 이거. 와, 근데 되게 좋다. 일단 운동 자원이 되게 좋네. 체력잖아. 어? 그러니까 되게 운동을 잘하네. 이제 꾸준히만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결국에는 그런 스키의 외력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넘어지더라도 빨리 좀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도 있고.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래도 이 애들이 이게 되게 좋으면 회복도 되게 난 빠르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리고 또 스키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4월달은 일단 여기서 운동을 좀 하고 주말에 5월달은 이제 좀 역삼점으로 넘어갈 건데 거기는 좀 더 규모도 있고 더 넓은 공간이라서 그때 유튜브도 마음껏 뭐 들어오는 것도 다 찍어도 되고. 우리 이 11월부터 3월까지가 거의 보통 시즌이고 레슨하고 많이 스키장에 있는 시간이라서 그 전에 우리는 웬만하면 훈련들이 어느 정도 끝이 나야 되고 노란색은 거의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한 3개월 정도 잡았고 7월에는 이제 뒤에 초록색깔 라인 때 할 운동들을 미리 연습하는 기간? 뭘 할 줄 알아야 뒤에 가서 메인 운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연습하고 있으면 또 한 달 날린다고. 3개월 동안 그래서 이렇게 기초 훈련들을 좀 해놓고 체력 그러니까 힘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스키랑 연관돼 있는 중요한 동작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 8월, 9월, 10월에 훈련을 좀 하고 시즌 들어가는 거지. 가능하다면 시즌 중에도 유지할 수 있게끔 훈련할 수 있으면 정말 좋고 그게 안 된다면은 뭐 집에서라도 조금이라도 하고 그게 정 안 되면 이제 다시 이 뒤에 거 계획은 다시 짤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오늘 고생 많으셨어. 끝.